스파키 민입니다. 아까 음정 최저음부터 중음, 고음, 3옥타브 미 이렇게 연습 10분 하고 노래 4곡 부르고 중간에 3옥 레에서 라까지 스케일 하는 거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. 예, 했는데 아까 불렀던 창정 형님 노래 날 버린 그녀가 요즘 연락을 한다라는 제목의 그 저번에 불러 올렸었는데 아까 이거 불렀는데 모르고 이걸 지워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좀 지쳤는데 되게 지쳤어요. 아까 뭐 불렀냐면 아까 그날 버린 그녀가 요즘 연락을 한다 창정 형님 노래 그 다음에 Here I Stand For You의 그 넥스트 신해철 고 신해철 형님 노래 그 다음에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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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C 더 맥스 그 다음에 사랑 그 아름다운 비밀이라는 제목의 K2 김성면님의 노래 아 지금 지쳤는데 한번 해볼게요. 그러니까 날 버린 그거 다른 거 부를까? 아니 아니 이건 예정대로 하자. 아아아 아, 아. 지쳤는데 될지 모르겠다. 찝찝해가지고 불렀는데 지워버린 거야. 아주 낡아버린 사랑은 그대는 요즘 꺼낸 내게 일러줘 그때 많이 아파했던 내 모습 생각해봐 이제 와 나란 사람 다시 원하니 그저 잘 지내길 바래서 내가 힘들다는 건 그대 행복과 바꿨다 생각하며 앉아봐와도 내가 싫어 한참을 못봐 널 잊었어 이 눈물 그대 때문 아니야 워우워 이젠 그댈 잊는 것보다 잃었던 그대 되찾는 게왜 이렇게 더 무서운 건지 되돌아온 그대가 나를 또한번 버린다면 그때 난 세상을 못볼것 같아. 야, 아까 이거 안 지칠 때 불렀던 것보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은데? 지금 지쳤는데도? 희한하다. 전 그대 날 버린 미움만 남아 이 눈물 그대 때문 아니야 이젠 그댈 잊는 것보다 잃었던 그댈 되찾는 게 그래 난더 두렵겠지만 다시 돌아온 사랑에 또한번 버림받는다 해도 사실 난 그대를 안고 싶었어 사실 난 그대를 안고 싶었어 참 희한하네. 아, 물론 음정이 좀 나간 건 있어요. 지쳐서. 그래도 완창했네. 굉장히 어려운 노랜데.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. 유튜브에 올라간. 저 개인적으로는 이 노래가 그 210일 연습한 그 날, 세월 한해서 봤을 때는 세 번째 영상인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는 이게 두 번째 영상. 그러니까
첫 번째 불렀던 이 노래 첫 번째 불렀던 지난 가을쯤에 불렀나?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링크를 이 영상 글 밑에다 걸어둘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 확실히 다를 겁니다. 정말 지금도 잘한 건 아니지만 감사합니다. 스팟주 민이었습니다. 구독 부탁드릴게요. 이제 집에 가야지. 예, 감사합니다.